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사회 수출환경 기사 네 번째 과목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 계산형 문제네요. 자, 부유물질 측정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나온 게 뭐가 나왔나요?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를 구하라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부유물질에서 이제 부유물질 양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자, SS는 어디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료 여과 전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가 있고 사용된 시료량이 있고 그다음에 여과 후 건조시킨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시료를 여과하기 전 여과 전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말 여지의 무게만 있는 거고, 시료를 여과하고 나서 건조시킬 유리섬유 여지의 무게는 SS와 원래 이제 거름종이니까 여지의 무게를 합친 거죠. 그러면은 우리 SS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요 시료 여과 후 여과지 무게, 요걸 B로 하고, 그 다음에 여과 전 여지 무게, 요걸 A라고 한다면, 자, B에서 A를 빼면 SS랑 여지 합친 거에서 여지 무게만 빼죠. 거기에, 그러면은 뭐가 돼요? 여기 단위가 그램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1g은 1000mg이니까 1000을 곱하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용한 지금 시료량이 100ml죠. 그죠? 100ml니까 요거를 우리 mg per liter로 바꾸려고 하니까 100ml를 얼마로? 0.1L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mg per liter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하면, 자, 지금 B 값이 뭐예요? B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이에요. B 뭔지 모르고요. A는 1.213g 나오네요. 그죠? 그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00mg per liter. 그 다음에 0.1L. 이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얼마래요? 계산한 값이 1312mg per liter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B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B 값이 1.3425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교재 해설에는 아마 요 1312mg per liter를 이걸 처음부터 지금 1.312g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100ml를 이제 100ml를 리터로 바꾸니까 0.1리터 요렇게 아마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든 단위를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 값은 똑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62번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 TPH의 용매 추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제 문제 1단은 여러분 너무 깊숙이 나온 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자, 뭘 확인하냐? 네, 검출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검출기가 여기 지금 FPD 아니고 우리 뭘로? 전자포획형 검출기 ECD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반 기체 순도 그 다음에 우리 운반 가스 요 정도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네. 답만 확인하고 가는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십니다. 우리 GC 같은 경우에 검출기랑 검출물질. 요거는 여러분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문제 3번 볼게요. 요거도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시료 보존 방법. 자, 시료 보존 방법. 황산으로 pH 2.2로 해서 4도씨로 보존하는 건 뭐가 있나요? 노시암총총이에요. 그죠? 노, 이게 뭐예요? 노말핵산물질. C, COD. 그죠? COD. 그 다음에 암, 암모니아성 질소. 총총, 총질소, 총인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아니에요. COD죠, COD. 그래서 우리 요걸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항목별 시료 보존 방법. 그죠? 우리 4도씨 황산으로 pH 2.2라는 거 노시암 총총 다섯 가지. 그다음에 4도씨 NaOH로 pH 12 이상이게 하는 거 시암. 그다음에 4도씨 염산으로 pH 5에서 9로 맞추는 게 PU예요. P10이랑 유기인. 나머지는 4도씨로 보관. 그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아마 문제가 나오는데
아예 그냥 시료 보존 방법이 없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78번에 가면은 그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지금 그냥 한번 볼게요. 시료 보존 방법이 기준이 없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불소, 그 다음에 pH, 온도, 그 다음에 투명도, 그 다음에 브롬이온, 염소이온. 요거는 시료 보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뭐 4도씨, 그러니까 온도 기준까지도 없는 거죠. 이거 없는 것까지도 이제 지금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 봐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네요.